예, 오늘은 까다, 벗다, 벗기다를 칠엽수 열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Today, let's study the verbs 까다, 벗다, 벗기다. 까다 is look at this fruit. 이것은 칠엽수 열매입니다. 이 칠엽수 열매는 반쯤 열려 있습니다. 반쯤 열려 있다. 그래서 이렇게 제키면 저절로 벗겨집니다. 저절로 벗겨지다.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면 알이 나옵니다. 이것을 알이라고 합니다. 알. 이 알에는 밑에 잔여물이 좀 있는데요. 이것을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이것은 이 알이 들어있던 껍질입니다. 껍질. 그리고 또 이것을 까봅시다. 까다 is peel off. 여기도 반쯤 열려 있습니다. 반쯤 열려 있으니까 까면 저절로 열리는지 보겠습니다. 힘을 약간 주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열립니다. 이것은 껍질입니다. 그리고 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. 미니까 알이 나옵니다. 역시 알의 잔여물이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 알 모양이 생겼습니다. 이것은 껍질 모양입니다. 또 하나를 까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껍질을 벗겨 보겠습니다. 벗기다. 여기가 좀 벌려져 있지만 벗기니까 잘 벌려지지 않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벌려집니다.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. 역시 알이 귀엽게 생겼습니다. 귀여운 알이 나왔습니다. 이것도 역시 이 부분이 벌려져 있는데요. 또 벗겨 보겠습니다. 벗기니까 잘 벗겨지지 않고 찢어집니다. 이렇게 찢어집니다. 이렇게 찢어지면서 이 안에는 쌍둥이 알이 있습니다. 쌍둥이 알. 알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지금 전화가 오는데요.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제키니까 알이 세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큰 만큼 알이 세 개가 있습니다. 알이 세 개가. 이 안에 알이 세 개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럼 이것을 또 벗겨 보겠습니다. 여기에 역시 조금 벌려져 있는데요. 예, 여기도 쌍둥이 알이 있습니다. 쌍둥이 알. 이렇게 쌍둥이 알이 귀엽게 들어앉아 있습니다. 귀여운 모습이 보이죠? 이 두 알이 서로 딱 붙어 있습니다. 이것을 떼어 보겠습니다. 떼니까 약간 소리가 나면서 떨어집니다. 예, 아름다운 알이 여기 있습니다. 여기에는 벌려진 틈이 없습니다.
이것을 손으로 벗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. 예, 손으로 벗겨집니다. 손으로 잘 벗겨지는데요. 여기에는 알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. 알이 정말 귀엽게 생겼습니다. 이것도 손으로 벗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. 예, 손으로 잘 벗겨집니다. 이렇게 잘 벗겨졌습니다. 여기는 마치 인간의 눈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. 이것은 손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이것도 힘을 주니까 됩니다. 힘을 주니까 된다. 예, 알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는 안 되는데요. 역시 많이 움직이니까 됩니다. 움직이니까 알이 나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 알은 제가 먼저 까놓은 알입니다. 그래서 이 새로 깐 알을 여기에 보태면 알이 제법 많습니다. 알이 제법 많다. 그런데 이 알은 식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. 식용으로 사용하다. 식용. 식용이란 말은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. 이 칠엽수 열매는 약으로 사용합니다. 주로 약으로. 인간이 직접 먹을 수는 없습니다. 인간이 먹을 경우 설사와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칠엽수 열매를 까는 것을 통해서 벗기다, 벗다, 까다, 알, 손으로 등의 한국말을 알아보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